세상에는 당신이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명언한 구절로 오늘 특강 시작합니다. 大家好. 네, 다 같이 박수를 시작해보죠. 반갑습니다. 저는 문정아입니다. 제 옆에 계신 반진 老师 소개하겠습니다. 老师, 自我介绍一下. 简单介绍一下大家好我叫樊静来自中国很高兴今天有机会跟文老师一起给大家讲授HSK课程 네,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여러분,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저랑 많이 만나셨을 것 같고요. 오늘은 현장 강의에서 이렇게 직접 호흡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특강은 방학 2개월 특강입니다. 우선 준비된 칠판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문정아의 방학 2개월 HSK 끝내기 특강. 사실 특강 2시간으로 HSK를 끝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고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표대로 그대로 전진해 나간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맺어내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지금까지의 12년 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담아 오늘 강의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여러분들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강에 앞서서 시험 구성이라든지 또 최근 시험 경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칠판 보세요. 네, HSK 시험은 1급부터 사실 6급까지 있지만 1급은 응시자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급, 3급부터 응시자들이 있습니다. 2급은 300개 단어, 3급은 600개 단어, 그리고 4급부터 어휘 개수가 많아지는데요. 자, 보시면 4급은 1200개, 5급은 2500개, 그리고 6급은 5000개 이상의 어휘를 필요로 합니다. 각각의 어휘량이 사실은 시험 때의 어떤 절대적인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자, 칠판 우측을 잠깐 보세요. 최근 시험 경향, 어휘량은 동일합니다. 4급 1200개, 5급 2500개, 6급 5000개, 동일한 어휘량이긴 하나 문제의 난이도라든지 지문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휘량은 동결 같아요. 네, 이걸 표시했습니다. 유행어 신조어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험생들이 준비하기에는 이거 전부 다를 다 대비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라고 여길 정도로 생소한 그런 표현들이 시험에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둘 필요가 있고요. 기출문제로서 오늘 특강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올해 출제된 기출문제 가지고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보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 시험 경향 자체가 어휘량에 있어서 뭐 동결이지만 그러나 난이도도 높아지고 또 신조어 유행어까지 나오고 있으니 그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라는 각오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4급, 5급, 6급의 각각의 부분별로 듣기, 독해, 쓰기에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4급입니다. 4급은 듣기, 독해, 쓰기 총 300점 만점이고요. 문항수는 100문항, 약 100분 동안의 시험을 보시게 됩니다. 4부분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듣기 제3부분의 끝부분 문제 한 5개 정도가 꽤 어려운 편이고요. 독해 영역 2부분, 주어진 3개 문장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이거 논리성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 밖에 쓰기 부분은 1부분은 비교적 쉽지만 10문제 출제되고요. 한 2, 3문제 정도가 난이도 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에요. 5급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리고 쓰기 2부분의 경우는 사진과 한 단어 가지고서 문장을 완성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출제되고 있죠. 자, 다음은 5급입니다. 5급은 듣기 1, 2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듣기 2부분에서 역시 아까 4급 듣기 3부분의 마지막 5문제처럼 최근 경향이요. 이 듣기 2부분의 끝에 5문제 정도가 정말 어렵습니다. 거의 6급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문 난이도가 높아요. 하지만 지문 난이도가 높다고 해서 문제 난이도가 다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문이 어려울수록 문제를 잘 듣고 핵심어를 잘 포착해 낸다면 충분히 우리가 득점할 수 있습니다. 다섯 개 다 맞을 필요 없잖아요. 한 세네 개 정도 맞아도 고득점 받는 데는 지장이 없죠. 자, 듣기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총 45문항. 독해 영역 1, 2, 3부분 중에서 3부분 최근 난이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글자 수도 많아지고 지문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푸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속도
그리고 묵독하는 연습 제가 중간중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쓰기 1,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1부분은 어휘조합해서 문장 만들기 4급 쓰기 1부분과 동일한데 8문제 나옵니다. 우리 문제량이 좀 더 적어요. 4급은 10문제인데 5급은 8문제. 이 부분은 어휘 및 그림 보고 80자 단문 완성하는 건데 대부분 쓰긴 써요. 그러나 다페이소원 그러니까 쓰긴 썼는데 질문에서 주제에서 벗어난 걸 쓰기도 해요. 그러면 링퍼 0점 받기도 해요. 두 지문인데 한 지문은 제대로 썼어요. 한 지문 0점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쓰자. 주어진 단어의 말, 그 말이 논리적으로도 좀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치적으로도 말이 되게끔 쓰자. 이런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총 300점 만점 가운데 180점 이상이면 합격인 것은 4, 5급 모두 공통된 사항이고 100문항 약 120분 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4급은 오전에 5급은 오후에 시험을 봅니다. 자 다음 6급입니다. 6급은 듣기, 독해, 쓰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6급 응시생들 잠깐 손 들어보세요. 네 듣기 훈련하는 셈 치시고 우리 반진 老师의 원어 설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老师 好那么下面由我来跟同学们介绍一下六级顺便锻炼一下同学们的听力 好，第六级呢也是由听力、读写和写作三部分组成。好，在听力当中，第一部分同学们注意一下，听力的第一部分呢是听短文，然后选取跟它意思一致的一项。那么在这一部分呢是没有问题的，同学们听完短文以后就要马上选出答案。好，第二部分呢是采访。 在这一部分呢，同学们会听到三篇采访，每篇采访呢大概有5个问题。那么听到采访之后，同学们要注意的是什么呢？那个主持人问的话很重要，然后回答人的第一句话和最后一句话也是很重要的。好，第三部分，那么这一部分呢是比较长的文章，大概是听大概4到5篇之后呢，同学们也是回答3到4个问题。好，我们再来看一下读写部分。 读写的第一部分比较简单，是选出有错的一个选项。好，是选错句。改一下阅读部分。阅读部分，不好意思，说错了。好，那么第二部分呢是选词填空。那么这里呢一共有10道题，每道题呢有一个小短文，短文大概有3到4个空出来让你选择正确的词填进去。好，第三部分呢是选句填空。刚才是词，这是句子。每题会给你5个句子。 那么你要根据前后文的意思，按正确的顺序把5个句子重新填到空格当中。好，那么第四部分是怎么样的阅读训练？那么给的都是很长的文章，大概是5篇文章，根据文章内容选择正确的答案就可以了。最后一部分是写作。那么六级的写作呢，是缩写会给你1000字左右的长篇文章。那么同学们需要缩写成400字的短文。 那么在缩写的时候呢，同学们注意，一定不能加入自己的感情，不能写入自己的意见。好，下面把时间转给文老师。 네,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요. 이 가운데 우리가 6급 듣기 2부분, 그다음 독해 1부분, 쓰기 파트는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여겨지죠. 따라서 6급 준비하신 분들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두셔야 되고요. 독해 1부분을 대비해서는 제가 독해 1부분 달인되기라는 강의를 제작한 게 있죠.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한 20일 정도 앞두시고 하루에 한 강씩 부담 없이 한 강씩 들으시면 20강을 모두 완강하시게 됩니다. 자, 독해 영역과 쓰기 파트는 계속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HSK 기출문제를 통한 문제풀이 방법 및 고득점 학습 비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일단 듣기 파트 먼저 펴봅니다. 여러분 배부받으신 자료를 참고로 봐주세요. 4, 5급 뿐만 아니라 6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기를 항상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문제 푸는 방법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듣기 전에 보기 분석을 먼저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유추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기 중 긍정적 내용은 플러스, 부정적 내용은 마이너스 표시를 합니다. 사실 긍정의 내용인지 부정의 내용인지 분석을 하다 보면 예상되는 그런 질문들도 있게 마련이고요. 그 다음에 긍정이 3개, 부정이 하나거나 부정이 3개, 긍정이 하나면 이 남은 하나들이 정답일 확률이 꽤 높아요. 4급 시험까지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긍정 2개, 부정 하나, 그 다음에 하나는 중립. 그러면 부정 하나가 정답. 반대로 긍정 하나에 부정 2개, 하나는 중립. 그러면 긍정 하나가 답일 확률도 높아요.
그래서 긍정 부정에 대한 구분은 보기 분석할 때 명확하게 표시해두면 좋은데 플러스 표시하는 것보다 마이너스 표시하는 게 더 쉬워요. 옆으로 찍찍 긋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부정적 내용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고 옆에다가 마이너스 표시를 꼭 해둬라. 이런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남녀의 말을 구분해서 메모합니다. 메모할 때는 병음 한자 한글 모두 적으셔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핵심어에 동그라미 표시하는 습관을 계속 들여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우리가 26번 준비해봤고요. 4급이라서 5급, 6급 데뷔하시는 분들은 좀 쉽다고 여기실 수 있는데 교만하지 말자.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네, 하나 더. 비교하지 말자. 비교하지 말자. 네, 교만하지도 말고요. 남과 비교하지도 마세요. 항상 평정심을 잃지 않고 내 길, 내가 가야 될 길만 쭉 걸어가다 보면 그럼 고득점 받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자, 일단 26번은 A. 왈 때 나와서부터 선생님 목소리 듣고서 한 번씩 따라해보세요. 老师. 아, 그럼 老师 起读一遍. 玩电脑写论文整理东西找宾馆 네, 우선 玩电脑 그러면 컴퓨터 가지고 게임하거나 놀 때 우리가 玩电脑라고 할 수 있죠. 写论文은 논문을 쓰다. 整理东西 물건을 정리하다. 끝으로 找宾馆은 호텔을 찾다. 이런 뜻의 보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와 반진 老师가 들려드릴 거예요. 4급 준비생 분들 가운데 준비 기간이 짧은 분들은 칠판 내용 보면서 들으시고 5급, 6급생들은 눈 감으세요. 네, 눈 감고 들어보세요. 做什么呢?我看你在电脑前忙了一上午。寒假我打算去大理旅行,想提前预订宾馆。我知道一家口碑很不错的宾馆。太好了,我已经找得没耐心了。男的 在干什么? 네, 난더는 바로 반징 老师였습니다. 그럼 정답은 다 같이 시작. 그렇죠. 找宾馆 읽어볼까요? 시작. 找宾馆 네, 만약 놓친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 기간이 좀 짧거나 나는 지금까지 시험 준비할 생각은 없었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뭐 하고 있니? 내가 널 보니까 너 컴퓨터 앞에서 오전 내내 바쁘네? 남자가 말하죠. 겨울방학에 나 딸이로 여행 갈 계획인데 호텔 미리 예약하려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핵심 부분, 빨간색 글씨 부분을 우리 반진 老师 목소리 듣고서 함께 따라해 봅니다. 老师. 想提前预订宾馆. 네, 이 가운데 여러분, 预订 역삼각형, 宾馆 삼각형. 제가 강의 도중에 매번 강조하는 말이죠. 동사구를 많이 알고 있으면 특히 핵심어는 쏙쏙 들리고 독해, 직독직해 가능해지고 장문, 핵심 문장, 주술목, 어순에 맞게끔 잘 작성할 수 있다고 늘 강조하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따라서 동사구에 대한 정리는 매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위딩 빈관에서 핵심어 한번 나왔습니다. 두 번째 힌트가 또 있어요. 我知道一家口碑. 자, 口碑란 단어 따라해봅시다. 함께 口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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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급 준비생들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뉘통学 口碑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5급 2500개 단어 안에 들어가지 않은 단어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 HSK 시험에서는 유행어, 신조어 등 시험에서 규정한 단어 이외의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그중 하나예요. 입소문이란 뜻이에요. 입소문. 알겠죠? 네, 빼는 BEI 일성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주 입소문이 좋은,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소문 좋은, 잘 나가는 혹은 인기 있는 호텔 하나를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자가 말하죠. 잘 됐다. 나 이미 찾다가 인내심을 잃은 상태였는데.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호텔 어디 가야 되지? 호텔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곳 고르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我已经找到没耐心了 라고 할 수 있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我已经找到没耐心了.我已经找到没耐心了.耐心은 인내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NAI 사성.
네, 일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문장 안에 등장한 다리라는 지명, 우리 반징 러시께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 또 중국 지명 다리에 대해서 소개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러시아에 보충 이샤. 好, 我想问一下同学们有没有去大理旅游过？中国的大理。没有。好，那么在这里呢，老师跟同学们简单介绍一下大理。那么大理呢，是中国一个很有名的旅游城市，位于中国西南部的云南省。那么在大理呢，最有名的有四大风景，叫风、花、雪、月。风指的是下关这个地方的风，花是上关的花，雪是苍山的雪，月呢是洱海的月，也就是去洱海这个地方玩的时候呢，一定要赏月，一定要看月亮。好，那么我们 PPT 上呢还会显示一幅大理城古城的图。好，请问老师转过来看一下。好，图中这个是大理古城。那么大理古城呢是中国的历史文化名城之一，在这里呢也是有很多好玩的。这个城市呢最早建于中国的明朝初年，当然经过战争啊等一些因素，就说里面的建筑有一定的损坏，但是现在呢已经都经过修复了。同学们有机会去旅游的话呢，一定要来中国的大理看看，一定不会让你后悔的。对，자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다리라는 곳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셨고요. 다음은 35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35번도 풀어볼게요. 자, A 보시면 시연연, 배우다, 직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연연에다가 동그라미. B, 아이창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다. 취미, 기호, 애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C번, 아이허果汁. 자, 보시면 창歌 역삼각형 삼각형, 허果汁 역삼각형 삼각형, 그 다음에 회跳舞 역삼각형 삼각형 해주시고요. 동사 플러스 명사의 결합들이죠. 자, 그러면 B와 C는 기호, 취미, 애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것은 능력에 대해서 회跳舞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들려드릴 건데 이 부분 역시 4급 듣기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전 문제에 비해서는요. 네, 들려드리죠.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小李的妹妹是演员，你知道吗？是吗？叫什么名字？不是很出名，不过最近那个电视里常看到的果汁广告就是她拍的。原来是她呀，长得挺漂亮的。关于小李的妹妹，下列哪个正确？ 네, 정답 4가지 시작! 그렇죠. 是演员. 네, 是演员. 항상 강조하지만, 수업 시간에도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누가 말한 몇 번째 마디가 제일 중요하다? 첫 화자의 첫 마디. 네, 첫 화자의 첫 마디 안에 거의 50% 이상의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4, 5, 6급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첫 화자의 첫 마디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뭐 마킹하느라고, 혹은 전 문제 생각하느라고 놓쳐서, 혹은 하품하다가 놓쳐서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항상 명심하실 것은 첫 화자의 첫 마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자가 말한 마지막 끝마디 역시 중요해요. 아까 그 다리 류싱에 관련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취 다리 류싱. 그 문장에서도 뒤에서 한 번 더 들려줬잖아요. 빈관이라는 거, 거베이, 모초어다 빈관. 그죠? 그래서 핵심어를 첫 번째 화자의 말에서 놓쳤다면 두 번째 화자가 말할 때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 있으니까 절대로 포기하거나 또 성급하게 내가 이 문제 풀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장 분석. 샤오리의 여동생이 배우래 라고 첫 화자가 첫 마디로 말했죠? 형과 뺨이 쫄쫙. 그리고 따라해보시죠. 러실. 小李的妹妹是演员。小李的妹妹是演员。 네, 그래서 핵심 문장 들어갔고요. 아주 유명한 건 아니래. 하지만 최근에 TV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 과일 주스 광고, 그거 바로 그녀가 찍은 거잖아. 알고 보니 그녀였어? 정말 예쁘게 생겼던데, 이런 문장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답은 是演员 A였습니다. 그 밖에 果汁 광고 할 때 果汁 부분은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헷갈리게 만든 답안이고요. 전혀 등장하지도 않은 창거나 티아오는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건 쉽게 배제할 수 있었죠? 네, 다음은 우리 5급으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5급 준비생 분들 아까 숨 드셨었는데 HSK 시험은 5급부터가 본격적인 라운드. 그래서 4급은 그냥 준비 게임이고요. 4급을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5급을 대비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는 수업만 계속 6개월 동안 듣고 그냥 한 번에 6급 볼 겁니다. 그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신 게 시험장 분위기도 아셔야 되고요. 시험에 대한 구성이 4급 한번 거치고 5급 6급 보는 것과 4, 5급 한 번도 안 거치고 6급 바로 보는 것 큰 차이가 있어요. 반드시 이 중간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점수를 떠나서 아시겠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20번 有 운동 天分 운동 天分 이건 뭐예요? 天分은 자질 운동 자질 우리는 뭐 운동 감각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운동 감각이 있다. 운동적인 자질이 있다. 다음 B번 非常 용감 용감은 긍정적 단어죠. 그죠? 자 플러스 A도 플러스 C를 보세요. 平时训练很刻苦 训练刻苦 동그라미 동그라미 훈련이 아주 고되다. 각고에 노력할 때 그 각자잖아요. 세길 각자 刻苦 그래서 훈련은 아주 열심히 할 때 우리가 训练刻苦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平衡能力强 네 여러분 平衡能力 균형감각을 말해요. 균형감각 그래서 A, B, D 긍정적이고 C도 사실 뭐 부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차이점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시험에서는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능력 이런 것들은 주로 오답이에요. 오케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내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이렇게 해낸 것들이 주로 정답이에요. 부모님한테 유산 상속받은 거 뭐 삼촌이 누가 누구에게 준 거 이런 것들 주로 오답이에요. 알겠죠? 4, 5, 6, 9 공통. 해서 딱 보기에도 보시면 A, B, D는 천부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졌을 가능성이 크고 뭐 용감한 건 이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C번 같은 경우는 내 노력을 거친 거죠. 자, 과연 이게 정답 맞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먼저 들려드립니다. 남녀 두 사람의 대화고요. 제가 남자 멘트를 읽겠습니다. 5급 준비생분들 눈 감으세요. 6급 준비생도요. 这些运动员的平衡能力真强，能在那么窄的木头上如此灵活的跳跃。是啊，台上一分钟，台下十年功，这都是平时刻苦训练换来的。女的觉得那些运动员怎么样？ 네, 저는 일부러 좀 빠르게 들려드렸습니다. 일단 여자가 여기에 그 운동선수 어떻대요? 답은 시작 C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정답은 C죠. 자 분석 들어갑니다. 이 운동선수 이러한 운동선수라고 했죠. 这些 C자 동그라미 복수양사 한 명 두 명이 아니에요. 이 운동선수들의 平衡能力 균형감각이 真强 정말 뛰어나다. 能在那么窄的木头上 여기서 窄 Z-H-A-I 삼성 다음께 窄 窄 窄 窄 Z-H-A-I 삼성 이렇게 좁은 나무 토막에서 如此 이토록 灵活的 재빠르게 跳跃 춤을 추다니 是啊 그러게 台上一分钟 무대 위에서 1분 동안이지만 台下十年功 무대 아래서는 10년 동안 노력을 한대잖아. 중국인들 많이 쓰는 속담이에요. 지금 외우세요. 老师领着大家读一下台上一分钟台下十年功台上一分钟台下十年功 그렇죠. 형광펜밑줄 쫙 거두시고 그 밑에 줄도 역시 형광펜밑줄 여기도 따라해 보세요. 老师 这都是平时刻苦训练换来的这都是平时刻苦训练换来的 이 모두가 평소에 각고의 노력으로 각고의 훈련으로 만들어낸 거야 바꿔낸 거야 라는 말이었죠. 이를 토대로 여자가 생각하기에 이 운동선수들은 어떠냐면 정답 시작 平时训练很刻苦 네 좋아요. 이번에는 역시 台上一分钟台下十年功 이라는 중국인들이 많이 쓰는 이 속담에 대해서 우리 반진 老师께서 보충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세요. 老师 好，首先请温老师给我们展示一幅图片。好，那么同学们看一下，这个是
戏剧、京剧，对吗？好，我们这个台上一分钟，台下十年功。这个台呢，并不是指老师讲课的讲台，而是指的舞台。最早在中国指的是这样的戏曲舞台。那么在中国很早以前呢，这些戏子们在台上表演一分钟，需要在台下面练习十年，才可以上台表演。 那么现在呢，用这句话来表示你们今天的精彩表现是通过你自己的努力，通过你的刻苦训练换来的。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들려주셨듯이 원래는 경극에서 이 말이 비롯되었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방면, 각계 각층에서 모두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알겠죠? 네, 여러분 역시 台上一分钟, 台下十年功 이룰 수 있게끔 이 속담의 이 말처럼 정말 시험에서는 단 100분, 뭐 120분 안에 끝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꼭 원하는 결과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여러분,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문제입니다. 20번도 별표 하나, 29번도 별표 하나. ABCD 4개 보기를 잠깐 보세요. 자, 보기를 통해서 문제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데. A, 没有现货. 现货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没有는 알잖아요. 그죠? 없다. 없는데 뭐 후어자 같은 경우는 화물 할 때 우리가 이 후어란 단어를 많이 써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 없다, 이렇게 뜻을 유추해 보는 거예요. 중국어는 뜻글자다 보니까 하나씩 한 글자씩 분석해도 뜻을 유추할 수 있거든요. 맞죠? 자, 다음 마이너스. 다음 B번 很难清洗. 역시 부정적이네요. 마이너스. 네, 깨끗하게 청소하기 어렵다라는 뜻이고요. 다음 세 번째, 롱이 안주앙. 안주앙은 설치하다, 장착하다라는 뜻이에요. 설치가 쉽다. 긍정 플러스 是木头的. 그래서 木头 동그라미 긍정이에요, 플러스. 자, 따라서 A, B, C, D 중에서 부정 두 개, 긍정 두 개로 나뉘는데 잘 들으시면서 표시를 하셔야겠죠. 네, 이번에도 눈을 감고 들으시거나 보기만 보신 채 들어보세요. 원문 보지 말고요. 스크립트 들려드립니다. 여자, 这个书架是用什么材料做的？钢木结合的，拆卸安装都很方便，而且还不易变形。看着挺结实的，就是旧了点儿。这是样品，您要的话，我们从仓库给您搬新的。关于那个书架，下列哪项正确？ 네, 자, 제가 문제풀이에 앞서서 최근 시험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린 바 있죠? 여기 보세요. 첫 번째 줄, 수자, 책꽂이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 깡무, 네, 강철과 나무, 그죠? 이런 거 안 들릴 수 있어요. 생소한 단어니까. 그 다음에 차이시에 안주앙, 이건 어때요? 들렸어요? 봐도 잘 모르시겠죠? 그죠? 차이라는 단어는 뜯어내는 것을 차이라고 하죠. 씨에는요, 무장해제할 때 해자예요. 이것도 역시 분해하는 것을 뜻해요. 즉, 분해하는 것이 또 설치하는 것이 모두 아주 편리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HSK 시험에서는 이 단어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약간 변형되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而且 네모 박스 还不易变形, 변형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빨간색 글씨 부분 선생님 목소리 듣고서 함께 따라 읽어볼게요. 제가 병음 써드립니다. 러실. 拆卸安装都很方便. 拆卸安装都很方便. 네, 조립과 설치가 아주 편리해요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긍정적인 내용을 딱 토대로 조금 전에 답안 중에서 부정적인 답안이 두 개 있었죠. 일단 A, B 제거, 그죠? 그 다음에 C, D 중에서 나무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강철과 나무로 만들었어요? 강철과 나무. 따라서 D도 제거, 정답은 C가 됩니다. 어렵죠? 네, 29번 난이도가 좀 높아요. 보기에는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데, 튼튼해 보이는데 좀 낡았는데요. 이건 샘플이고요.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창고에서 새 걸로 꺼내드릴게요. 를 토대로 물건이 있어요. 창고에 물건이 있죠? 따라서 没有现货라고 했었던 A 답안이 오답이에요.
没有现货, 이거 A 답안 오답. 그 다음에 很难清洗, 아니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 언급한 바 없죠. 따라서 유일한 정답은 롱이 안주황입니다. 자, 다음은 6급 듣기 제 2부분에 대한 문제 푸는 요령을 소개해 드릴 차례인데요. 여기서 잠깐 고개 드시고 절 보시겠습니다. 듣기는 잘 들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잘 들어야만. 오케이. 두 번째, 듣기는 어휘력 싸움이다.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세 번째, 네, 세 번째. 듣기는 내가 말하는 속도에 비례한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말하는 속도에 비례한다. 네, 몇 분 손 드셨네요. 다 그럴듯하죠, 그죠?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들과 답변이. 듣기는요, 다 중요해요. 잘 들어야 되고요. 단어량도 필요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어를 많이 외우고 많이 들었어도 내 읽기 속도가 너무 느려. 그러면 그 이상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 읽기 속도가 빨라야 돼. 내가 말하는 속도가. 그래서 입 꼭 닫고 그냥 듣기만 듣는 분들의 경우 听力가 향상될 수가 없다. 반드시 내 읽기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줘야 된다. 조금 전에 제가 4급이랑 5급 문제 몇몇 문제를 조금 빠른 속도로 들려드렸어요. 그건 4급 속도가 아니에요. 반징 러시는 조금 느리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선생님마저 빠르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요. 4급 준비생들은 좌절할 수 있어요. 빠르게 들으려면 내가 읽는 속도를 빠르게 만들려면 평소에 듣고 보고 따라하기, 듣고 안 보고 따라하기를 충실히 연습해 주세요. 잘 안 하게 되죠? 인강 보니까. 현장 강의 때는 제가 막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따라하다 보니까 빨라지긴 하거든요. 실제로 현장 강의 이제 두 달 들으신 분들의 경우는 읽기 속도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전달 대비 막 진짜 빠른 분들은 두 배까지 빨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현장 강의든 인강이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내가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일주일만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하시다 보면 습관되면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오늘부터 그 습관을 만들어 보셨으면 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6급 영역 부분도 우리 반진 러시 목소리 듣고서 잠시 후에 따라할게 연습을 할 겁니다. 여러분 박수 세 번 시작! 네, 듣기 제 2부분 문제 푸는 요령 우리 반진 러시께 소개 듣도록 하지요.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이 한글 설명을 보시면 돼요. 러시 好, 同学们也知道六级呢它的每个听力的那个选项都是比较长文字也比较难 那么同学们拿到试卷以后呢，我觉得第一件事情你要抓紧所有的时间来看你的选项，然后迅速圈出选项当中的每一个关键词，哪些词很重要。好，然后呢，把你认为觉得非常不合常理的先删除掉，比如说太阳从西边出来这样的词，比如说感冒一定不能预防这样的，你就直接把它删掉。 然后剩下的选项当中，你通过它的内容，你要预测一下可能会提个什么样的问题呢？可能我们听到的这段文章是关于什么的呢？好，这是关于第一部分的。第二部分呢，特别是六级听力的第二部分，我们之前也讲过，它是一段采访，采访呢就是有主持人，然后呢有被采访的人。那么主持人的问题一定要听清楚。 往往主持人的问题就是你即将听到的你需要回答的这个问题。好，那么对于被采访者他的答案呢，同学们也要认真听。其实他的答案当中有很多话是废话，没有用的。那么最重要的是他的第一句话和最后一句话，同学们一定要听清楚，哪怕中间的我没有听明白也没关系，抓住第一句和最后一句话就可以了。 好,那么第三点,其实呢,所有听力都是一样,怎么样快速的把它记录下来,可以用汉字,拼音,还有韩语都可以。好,看文老师还有补充的吗? 네, 듣기 1, 2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듣기 1부분은 설명문이 많아요. 설명문의 핵심은 첫 번째 줄에 있고요. 따라서 듣기 1부분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첫 문장을 잘 들으시면 된다는 거. 이 부분은 인터뷰지 않습니까? 인터뷰는 누군가가 묻고 누군가가 대답하게 돼 있죠. 따라서 MC의 질문과 게스트의 대답을 잘 들으시되 MC의 질문 안에 때로는 답이 있더라. 총 세 질문이 나와요.
듣기 제 2부분은 총 3지문인데 그 가운데 MC의 질문 안에 게스트의 답이 아니 질문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 부분을 반드시 듣고 메모를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게스트의 첫마디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핵심 중에 핵심이죠. 네, 핵심 중에 핵심. 그 다음에 요즘은요 시험이 굉장히 지능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ABCD 답안에 게스트가 말한 선생님 말씀하신 정말 쓸데없는 내용들도 다 들어가요. 이것도 들렸어? 저것도 들렸어? 들린 걸로 체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질문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대답하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 말은 반드시 게스트의 첫마디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서 나오게 마련이지 중간에 막 여러 가지 말했던 부분들은 주로 쓸데없는 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분석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모할 때는 병음, 한자, 한글 모두 사용하는데 총 동원하는데 얼마만큼 필기를 연습을 해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요 듣기 준비하시면서 팅시에를 하라고 그래요. 팅시에. 근데 저는 인강에서 팅시에 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6급 중에서도 한 230-240점 받은 학생들한테는 팅시에 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뭐 동시통역사가 될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당장 이 말을 똑같이 받아 적을 필요는 없거든요. 이해하기만 하면 돼. 듣고 이해하기만 하면. 대신 외워야 돼요. 답하려면. 그걸 외우는 걸 한자로 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획수가 얼마나 많은데. 병음 혹은 한글 그죠? 한자는 이거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아무튼 빨리 적을 수 있는 거 혹은 부호, 기호 총동원해요. 근데 이렇게 뭔가 듣고 메모하는 연습을 해봐야 이게 되거든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한 20일 정도 꾸준히 연습을 해야지 되는 거니까 6급 대비생분들은 한 20일 정도 계획을 잘 세워서 메모 연습을 해두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조언을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21번에 대한 보기 분석입니다. 어때요? 4급, 5급에 비해서 보기가 좀 더 길어졌죠? 최근 그래요. 최근 듣기 영역 1, 2, 3 부분이 모두 다 글자가 10글자 내외예요. 굉장히 길다는 거죠. 자, A번 提醒自己继续追求梦想 에서 追求梦想 역삼각형, 삼각형 자기가 계속해서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일깨워줘라, 일깨워준다 라는 그런 형태였고 B번 给自己做广告 여기서 做 역삼각형, 广告 삼각형 자신에게 광고를 해주다. 다음 C번 便于读者记忆 독자가 기억하기에 편하다. 다음 D번 네, 이거는 독자에 대한 관점이고요. A번과 B번은 자기 자신. 그 다음에 D번입니다. 为了吸引更多读者 여기서 吸引读者 역삼각형 삼각형 더 많은 독자층을 매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답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C와 D는 독자 그 다음에 A와 B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보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 22번에 대한 보기입니다. 老师请你分析一下选项 好，我们来看一下 A 选项，为了获得更高的薪酬，其实说简单点就是为了钱。那么在做 HSK 的题目当中呢，往往你为了钱或者是为了自己的利益啊去做什么事情的话呢，可能性非常的低。那么所以其实这题我们首先可以把 A 排除掉。好，再来看 B， 总是失败。好，出现了一个这样的词，在考试当中，如果总是出现了，总是、绝对、一定、常常。 好，出现这样的词的话，一定是误打，肯定不用选它。所以呢，我们在分析选项的时候，首先就可以把 A 和 B 两个选项排除掉，因为它太不合常理了。好，再来看 C 和 D， 保持年轻和想挑战自己，这个可能性很高。但是呢，同学们注意一下，这个保持年轻在汉语当中，它可以体现两个意思。第一个意思是年龄上，有些人可能为了 让自己年轻一点擦很贵的护肤品化妆，这样也叫保持年轻，指的是年龄上的年轻和表面外表的年轻。第二个年轻呢是心态上的年轻，是你的想法很年轻。好，注意这一点。好，第一是想挑战自己，我觉得呢这个具有积极的意义。那么这个的肯定答案的可能性呢就比较高。 물질적인 것을 중시하는 답은 주로 오답이에요. 따라서 A는 예상컨대 오답.
아까 제가 여기다 적어놓고 말씀 안 드렸는데 상식선에서 제거할 수 있는 답들은 제거해주라고 제가 밑에 아까 적었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듣기, 독해, 쓰기 모두 공통이지만 여러분들 문제를 풀 때 듣기, 독해, 죄송합니다. 쓰기는 포함 안 되고 듣기, 독해 영역에서 딱 봤을 때 보기가 상식선에서 좀 이상해 이런 것들은 제거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절대적인 답도 주로 오답이고요. 자기 스스로 도전하고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해내고 이런 것들이 주로 정답이죠. 네, 자 그럼 과연 D가 답일지 역시 들려드릴 건데 난이도가 꽤 높아요. 22번에다가 별표 2개 해주세요. 별표 2개. 6급 준비생분들. 자 그러면 지금 이쯤에서 4급, 5급 준비생분들은 난 4, 5급 준비지 6급 준비 아닌데 라고 그냥 가만히 넋놓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이 정도는 들려야 중국인들과 교류할 때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뭘 배울까? 마음가짐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한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아주 좋은 강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는 강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경청해 주세요. 들려드리죠. 你为什么将我还年轻我还可以重新出发这句话作为此书的题目呢? 因为当我回顾职业生涯和人生轨迹的时候，我发现我每一次的抉择都是一种重新出发，无论是从微软到盛大，还是到今天的港澳资讯。而且最重要的是，我选择这个书名是想提醒我自己。 我还年轻，我还可以从头开始。你选择重新出发的动力是什么？最根本的动力就是希望自己的人生有一个新的目标和梦想。我不愿意停留在原地不动，我需要挑战自己，需要一个新目标、新追求。因此，我选择重新出发。我觉得，当你面临一个新的挑战时， 你就会发现，你的心态会变得非常积极，而且内心会涌出一种冲动，这种冲动会让你保持年轻。好，21题，男的将那句话作为书名的目的是什么？22。 男的为什么选择重新出发？ 네, 자 우선 보기 분석만으로도 좀 어렵다고 느낌을 받았는데 들으니까 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체험하셨을 것 같아요. 수준이 높은 질문을 만날 때는 내가 이 속에서 뭘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첫 화자는 MC고 두 번째 화자는 게스트인데 MC가요. 你为什么将我还年轻我还可以重新出发这句话作为此书的题目呢? 라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将은 여기서 바자 대신에 쓰인 거죠? 뭐를 이라고 할 때 을르를 대표하는 전치사 바자용법이에요. 나는 아직 젊어. 나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라는 이 말을 이 책의 제목으로 삼았나요? 라는 얘기죠. 바 A 作为 B 구조입니다. 다 함께 바 A 作为 B 바 A 作为 B 将 A 作为 B 将 A 作为 B 그렇죠. 구조를 아셔야 돼요. A를 B로 삼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가 말합니다. 인웨이 네모 박스 당什么的时候? 동그라미 동그라미 내가 직업 생애와 인생의 어떤 여기서 궤지라고 하면요 레일 궤적 지나온 삶을 말합니다. 내 직업 생애와 인생의 삶을 다시 되돌이켜 생각해보니 我发现我每一次的抉择는 선택이란 뜻이에요. 함께 抉择 현대 한어에서는 최근 동사들이 많이 명사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그중 하나예요. 선택이란 뜻이에요. 매 한 차례의 선택들이 전부 다 이종 정신 주파 다시금 시작한 데 있더군요.
无论是从微软到盛大, 자, 微软,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盛大는 중국의 역시 인터넷 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盛大. 그리고 还是到今天的港澳资讯, 이것도 역시 회사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 뒤에 而且最重要的是,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我选择这个书名是想提醒我自己, 현관 패밀리를 쫙 꺼주시고, 我还年轻,我还可以从头开始, 노란, 저 빨간색 글씨 부분, 우리 반진 老师 목소리 듣고 함께 따라해 봅니다. 老师. 我选择这个书名是想提醒我自己我还年轻我还可以从头开始 네. 그래서 제가 이 책 이름을 선택하게 된 것은 제 자신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서 提醒我自己 역삼각형 삼각형 다 함께 提醒我自己 提醒我自己 저는 아직 젊고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이었어요. 다음 여자가 말해요. MC죠? 뭐라고 묻는지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다시금 출발한다는 것의 그 원동력은 무엇에 있나요? 그랬더니 남자가 最根本的动力就是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은 바로 내 자신의 일생에서 하나의 새로운 목표와 꿈을 꿈이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我不愿意 저는 원치 않습니다. 원래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 그리고 정체되는 것을 원치 않고 我需要挑战自己 자, 挑战 역삼각형 自己 삼각형 들으셨죠? 핵심어 자, 역시 동사구가 핵심어입니다. 다 함께 挑战自己 挑战自己 挑는 T-I-A-O 삼성 짠 Z-H-A-N 사성이죠? 나 자신을 다시금 도전하고 싶습니다. 도전하기를 필요로 합니다. 뒤에 내용 자 需要一个新目标 새로운 목표가 필요하고 신追求 새로운 추구가 있어야 되죠. 因此 그래서 我选择重新出发 저는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출발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빨간색 글씨 부분 자 여러분 어려운 글씨가 총동 막 용추랑 총동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용은 YONG 삼성 총은 CHONG 일성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빨간색 글씨 我觉得 시작 我觉得当你面临一个新的挑战时你就会发现 你的心态会变得非常积极，而且内心会涌出一种冲动，这种冲动会让你保持年轻。 해석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당신이 하나의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자, 당什么时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 다음에 面临 역삼각형 挑战 삼각형. 你就会发现,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심리적인 태도, 마음의 상태가 아주 적극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을 때 적극적으로 변하고요. 게다가, 자, 而且, 네모박스. 내心, 속마음 또한, 会涌出一种冲动, 涌出冲动, 역삼각형, 삼각형. 일종의 충동이 용솟음칠 것입니다. 这种冲动, 이러한 충동은 会让你保持年轻, 그래서 保持 역삼각형, 年轻 삼각형, 젊음을 유지하게끔 해줄 것입니다. 라는 문장까지. 자, 게스트의 두 번째 대답까지 모두 끝났어요. 질문 가보죠. 사실 6급 듣기 제 이 부분에 이 인터뷰는 그러니까 총 다섯 문제 중에서 세 문제를 삭제하고 두 문제 부분만 들려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길죠. 4, 5급 준비생분들, 그죠? 네. 아직 덜 끝났어요. 2.5배의 지문이 생략되어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아요. 순간 딴 생각하면 휙 지나가서 놓치기 쉬워요. 그죠? 자, 21번. 남자가 그 말을 책 이름으로 짓게 된 목적, 왜 이유? 자, 뭐죠? 정답은 시작. 그렇죠. 提醒自己, 继续追求梦想. 한 번 더 읽어보자. 시작.
提醒自己继续追求梦想. 좋아요. 22번. 남자가 왜 다시금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출발해야 되는 것을 선택했나요? 시작. 想挑战自己. 그렇죠. 상식선에서 제거할 수 있는 답. 절대적인 답들 제거하고 나니 유일한 정답은 D였습니다. 여기까지. 자,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보기 분석을 잘하면 문제, 지문 접하지 않아도 그냥 답이 보이기도 하죠. 맞죠? 오늘 22번의 경우 사실 21번보다는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보기 분석만으로 예상컨대 D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선생님 저 시험 준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속상해 죽겠어요. 제 친구들은 한 달밖에 준비 안 했는데도 잘 보던데. 아까 제가 뭐 하지 말라 그랬죠? 비교하지 말라 그랬죠? 비교를 좀 하지 마세요. 그 친구들이 공부한 방식이랑 여러분들이 공부한 방식이 다를 수 있고요. 그분들의 내공이 여러분들의 내공보다 더 많이 쌓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공부 안 하는 척 하면서 은근히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학교 다닐 때도 있고요. 이제 어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날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 자기 비하를 해서는 안 돼. 조금 아까 예, 입실하신 우리 동시들 얘기 나누시는 걸 제가 살짝 들었는데 선생님 예, 뭐 저한테도 말씀하셨지만 겸손하신 거는 좋지만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건 안 좋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살짝 겸손하기. 많이 겸손하면 안 돼요. 요즘은 좀 조금 이렇게 있는 척, 잘난 척, 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척 하는 분들을 더 대우해 주는 시대가 돼 버렸어요. 마음 아프지만. 겸손해 하는 분들은 인정 못 받아요. 조금만 겸손하기. 너무 교만하면 안 되니까. 예. 네. 어쨌든 핵심은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알고 하자. 보기 분석만으로 문제를 예상하는 힘을 계속 길러 나가셔야 돼요. 강의 듣기 전에 인강을 들으시건 뭐 현장 강의를 들으시건 간에 강의 듣기 전에 내 보기 분석력이 얼만큼 향상되었는지 한 3일에 한 번씩은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이론을 배우고 난 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세요.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제 강의 가운데 이제 뭐 모의고사 문제집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이론서들도 있는데 모의고사 문제집의 경우도 한 3회 정도, 2회나 3회까지는 강의 내용 위주로 들으시고 4회, 5회 미리 풀어본 다음에 강의 들으셔야 돼요. 그런 방법이 내 실력을 점검해 볼 수 있고 선생님의 강의 방식으로 핵심적인 요소를 캐치해내는 힘이 길러진 상태라서 뭔가 듣거나 풀 때 더 득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듣기 영역이었어요. 혹시 나 듣기 4, 5, 6급 준비 중인데 이런 부분이 좀 막힌다. 중간 질문. 평소에 힘들었던 부분 말씀해 보세요. 네, 그냥 제가 무작위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경남에서 오신 네, 동시에 너무 멀리서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듣기 공부할 때 아무래도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네. 단어를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네. 아, 핵심 단어를 캐치하는 능력. 네, 그렇죠. 맞아요. 단어에 대한 그런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고 듣는 게 중요해서 처음에 이제 문제 풀고 나서 분석을 할 때는 좀 꼼꼼하게 분석해야 되고요. 어떤 핵심어 때문에 내가 놓쳤을까? 뭐 예를 들면 A번 같은 경우 신저우 이거 몰라서 급여란 뜻이거든요. 보수. 근데 위신 뭐 공즈 공신 또 뭐가 있죠? 신쇠 이런 단어도 있죠. 그런 단어들 외에 신저우라고 하니까 또 모르는 거야. 하지만 신짠 알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이게 급여를 뜻하는 신쇠와 같은 신짠데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유추해낼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해요. 알겠죠? 그리고 나의 읽기 속도를 2배 속도로 빠르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듣기 점수가 20점 이상 향상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학생들이 읽기 속도 빨리 한 결과 틱리도 더 많은 부분을 듣고 잘 맞췄거든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은 1부, 2부 가운데 1부
듣기 편은 모두 마쳤고요. 독해 영역과 쓰기 파트는 잠시 후 2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약 7분간 쉬겠습니다. 好, 休息 7분钟. 네, 자, 2부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 잠깐 체조하겠습니다. 인강에서 많이 해보셨죠, 그죠? 자, 고개부터 고개 위에 사례로 아래에서 위로 좌로 우로 서서히 돌려보세요. 하나 둘 반대로 하나 둘 자 어깨 으쓱으쓱 하나 둘 셋 넷 뒤로 세 번 둘 셋 앞으로 둘 둘 셋 손 털기 손목 돌리기 반대로도 돌려보세요. 잡고 파도 타기 파도 자 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쭉 마시고 내쉬면서 위로 쭉 좌로 우로 좌우 대각선 시원하게 반대로도 대각선 네 뒷목을 톡톡톡 반대편도 톡톡톡 지금 이 현장 강의에는 우리 최연소 초등학생 우리 친구 이름 뭐예요? 김지 정지석 맞아요? 네 정지석 지석군이 있습니다 귀여워요 네 초등학교 3학년 이제 4학년 올라가요 제 수업을 수강했던 초등학생들 가운데 이제 4학년 수강생이 두 명 있었어요 지금까지 네,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은 은둔형 그래서 수업 시간에 거의 이렇게 거의 제자리에 앉아 있고 가만히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유일한 취미가 만화책 보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수강생이었던 친구는 굉장히 개방형 많이 돌아다니고 그 친구의 또 큰 취미 가운데 하나는 과자 먹으면서 수업 듣기 네, 그래서 제 기억에 아주 오래 남는데 얼마 전에 그 둘 중 한 명 은둔형 친구 그 친구가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잘 계시냐고 저 고3 됐다고 네, 그래서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렀어요 그죠? 네. 우리 친구도 이제 몇 년 후에 또 자라서 중학생, 고등학생 됐다고 연락 올 것 같아요. 그죠? 네. 중국어를 요즘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정말 많이 배우세요. 어느 정도냐면요. 제가 식당에 가면 이제 식당 주인분이랑 저랑 알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저를 이렇게 손님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선생님 강의 들을 수 있냐고 그러면 제가 이제 요새는 어플로도 이렇게 앱으로 다운받으면 된다고 해서 그러면 해달라고 바로 해서 진짜 그렇게 해서 최근에 설치를 몇 분 해드렸고요 심지어는 택시 운전 기사분들 중에서도 중국 손님들 많이 타는데 중국어 좀 해야 되겠다고 중국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제가 앱 깔아드리고 무료 강의 이렇게 보시라고 안내를 해드릴 정도예요 여러분 역시 우리 한국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열심히 배워두셔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곳에서 잘 활용하셨으면 해요 수강생 사례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 친구는요 전공자가 아니에요 27살 취업준비생 여학생 근데 인강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너무 적극적인 나머지 저한테 오프라인으로 연락을 해줬어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학원 전화번호가 이렇게 기재가 돼 있으니까 네, 그때 당시에 연락을 해서 선생님 제가 인강으로 지금 4급 수업을 듣는데 4급 이번에 꼭 따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오늘처럼 특강에 있어서 내일 특강 했는데 들으러 오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왔어요 특강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수강 후기를 얘기하는데 수업 들은 날짜까지 포함해서 40 며칠밖에 안 됐어요 40일 근데 그 40 며칠 동안 뭐부터 시작했냐면 친중국어부터 친중국어 스텝 1, 2, 3부터 시작한 게 시작점이 그래서 40 며칠 동안 4급까지 들었대요. 그래서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했길래 이렇게 4급을 들었냐니까 11시간. 24시간 중에 11시간씩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4급 그 시험 응시하고 나서 이제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240점으로 합격했어요. 그 후에 또 5급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관공서든 회사에서 요구하는 급수는 5급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5급을 응시를 했는데 5급도 꽤 좋은 점수로 220점대로 해서 227점인가 해가지고 합격했어요. 대단히 잘했죠. 기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대로 알고 열심히 방법대로 쫓아가면 고득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사실은 이 자리에는 연령 많으신 어르신은 안 계세요. 7, 80대 어르신들이 제 강의를 듣고 계시거든요. 현재 인강으로. 근데 그분들의 어떤 수강 후기는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가르침이 될 것 같아요. 78세 어르신 가운데 한 분은 인강으로 제 수업을 조금 장기간 수강하시긴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분도 역시 198점으로 합격하셨거든요. 근데 계속 발목이 잡혔던 게 듣기였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듣기가 6.25 전쟁 때 청력이 한쪽을 조금 이렇게 손상을 입으셔서 안 그래도 안 들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제가 읽는 속도를 빠르게 해주세요 라고 당부 말씀 드렸더니 읽는 연습을 열심히 하셔서 듣기 성적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한 20점대가 더 올랐어요. 20점이.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꼭 가지셨으면 해요. 자, 이번에는 우리 HSK 기출문제를 통한 문제풀이 방법 가운데 독해편입니다. 자, 독해영역 4급입니다. 문장의 주어, 대명사를 잘 찾아주시고요. 접속사 살피시고 문맥의 의미 파악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독해 이 부분, 4급 독해 파트 가운데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독해 이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논리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포괄적인 내용이 먼저 선행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뒤로 빠진다는 거. 그 다음에 앞절 접속사와 뒷절 접속사에 대한 활용을 여러분들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4급 영역에서 제일 난 코스가 바로 독해 이 부분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독해 이 부분 잘 풀 수 있을까? 고득점 받을 수 있을까?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62번이에요. 자, 문제 난이도는 중 정도지만 함정도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老师请你来读一下. A. 弟弟在很远的城市读硕士. B. 因此我们俩平时多是通过网络交流和联系. C. 经常半年才回家一次. 네. 우선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의 앞부분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문제 푸는 방법에서 독해 이 부분, 첫 번째 1번이 뭐였어요? 뭐 찾기? 주어. 자, 주어가 있는 문장 찾아주세요. 그렇죠. A번밖에 없죠? 얘만 주어고 인츠는 뭐예요? 접속사죠. 앞절 아니면 뒷절? 뒷절이죠. 네, 뒷절. 따라서 얘는 첫 번째 문장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찡창 얘는 뭐예요? 품사? 부사죠. 부사. 네, 이 부사는 주어 뒤 수로 앞에 위치해야 됩니다. 따라서 첫 문장일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첫 문장은 A예요. 자, A를 먼저 꼽아봤어요. 弟弟在很远的城市读硕士 해서 弟弟读硕士里 주술목이네요. 그러면 이 완성된 형태, 일단 남동생은 아주 먼 도시에서 석사 과정을 받는다. B번 보시면 인츠가 있는데 이 인츠는 두 번째 문장일 수도 있지만 주로 정리하는 멘트로서 결과절에 쓰여요. 정리하는 멘트, 결과절. 따라서 인츠를 마지막 문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C번 보시면 经常半年才回家一次라고 했어요. 이거는 回一次家라고 해도 되고 回家一次라고 해도 돼요. 한 번씩 따라해보세요. 回家一次回一次家回一次家回一次家 네, 회화체에서는 뭐 어떤 거든 상관없는데 종종 반년에 한 번씩, 네, 반년이 지나야만 비로소 집에 한 차례씩 돌아갑니다. 이런 말이었죠? 자, 그러면 먼 도시와 상응하는 시간. 멀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올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 다음 B번 보시면 我们俩平时多是通过网络交流和联系. 우리 두 사람은 누구와 누구? 나와
학디디 남동생은 평소에 대체로 인터넷을 통해 교류하고 연락을 취합니다 라는 문장이었어요. 따라서 자 순서는 A, C, B로 진행이 되는 것이 맞겠죠? 老师, 有没有 보충다? 好，那么在这里，老师简单的补充一点，像因此这个词的话呢，按照我们中国人的写作习惯，往往在一段话的最末尾。可能其他的连词你可以写在中间，比如说因为、所以、不但、而且，可能在中间也会经常写。但是呢，因此这个词通常是作为结尾的时候总结的话写在文章的最后面。啊，写着。 주로 인츠는 문장의 맨 마지막 결말 부분에 들어가고 因为, 所以나, 虽然, 但是 같은 접속사들은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걸 문장을 통해서 다양하게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어민 선생님과 전문화된 강사에게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지름길이겠죠. 숱한 문장 다 점검한 다음에 아 이거는 인츠는 맨 마지막에 와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언어는 경험치다. 내 경험은 많이 부족하다. 그렇죠. 경험치가 부족한 것이지 내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알겠죠? 따라서 짧은 기간에 나는 조금 더 고효율의 어떤 실력 발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경험치를 늘려주셔야 돼요. 듣기 경험치, 말하기 경험치, 쓰기 경험치 등을 여러분들이 다방면에 걸쳐서 많이 늘려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 만들어냅니다. 문정화만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일단 우리가 62번 문제에 A, C, B라는 것을 알았는데 반진 老师 목소리 듣고서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老师 弟弟在很远的城市读硕士经常半年才回家一次 经常半年才回家一次因此我们俩平时多是通过网络交流和联系 네, 좋습니다. 다음은 73번이에요. 자, 73번은 독해영역 3부분 네, 73번 문제인데요. 这段话主要想告诉我们 부모인가라고 했어요. 최근 HSK에서는 4, 5, 6급에 자녀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자녀들 낳는 수가 뭐 한 가정에 한두 자녀밖에 안 낳잖아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이 상해분인데 둘째를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 있었으면 자녀 한 명밖에 못 낳겠네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다 외동 딸 외동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둘 낳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도 많이 이렇게 그 뭐예요 출산율이 저하되면 그죠? 고령 인구가 더 많아져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걸 감안해서 중국에서도 이제는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고 권장하는 편이래요.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얘기를 들었는데 중국의 그 학구열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열 역시 대단히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따라서 그에 관련된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식선에서 배제할 수 있는 답안들이 이 문제도 있어요. 자 일단 A를 보세요. 총아이 하이즈 일단 총을 몰라도요 러쉬 방법이 있어 피닌 자 총자를 몰라도 아이는 알잖아요 아이를 사랑한대요 아이 하이즈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총자 보시면 간머리변 있죠? 그 다음에 용자 있죠? 집안에 가둬놓는 용 같아 그만큼 너무나도 지극하게 사랑하는 거 에이, 이게하다라고요 이게하다 우리 한자어로는 니아이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 이걸 총아이라고 해요 다음 和孩子一起读书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일단 총아이 역삼각형 孩子 삼각형인데 아이를 사랑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 이거 상식선에서 답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릴 것 같죠 이상하죠 그죠 다음 和一起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다. 도수 역삼각형 삼각형. 여기서의 도수는 학교를 다닐 때 도수도 쓸 수 있지만 책을 읽을 때도 晚上 睡觉之前一起读书 이 개념이에요. 잠들기 전 함께 책 읽는 그런 경우에도 도수를 쓸 수 있거든요. 자, 이건 뭐 가능성 있고. 3번. 相信 역삼각형 孩子 삼각형 아이를 믿는다.
이거 괜찮죠, 그죠? 다음 2번, 严格要求孩子. 여기서 严格 동그라미 쳐주세요. 엄격하게, 아주 엄하게 자녀를 요구할까요? 자녀에게? 이건 상식선에서 답이 아닐 것 같아요. 오늘날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엄격하게 대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따라서 AD를 제거하고 AD 제거. 그 다음에 BC 가운데 답이 압축됩니다. 네, 일단 네, AD 제거하고 BC로 답이 압축됩니다. 그럼 저희가 들려드릴게요. 자, 요 내용은 우리 반진 老师가 저를 대신해서 읽어주시겠습니다. 老师请你来读一下. 父母的肯定和鼓励往往能够增强孩子的自信心，所以父母一定要相信孩子的能力，并多给他们锻炼的机会，不能因为孩子年龄小就否定他们。네, 이 내용은 4급에서 출제됐지만 5급 독해 2 부분에서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4급 듣기 3 부분은 5급 독해 2 부분에서, 5급 독해 2 부분은 6급 듣기 1 부분에서 출제됩니다. 따라서 시험은 서로 많은 상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급 준비한 분들 5급 쉽다고 그랬죠, 제가 조금 아까. 5급 준비한 분들 6급 쉬워요. 왜냐면 대부분의 힌트를 5급에서 배웠거든요. 알겠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긍정과 격려가, 그래서 肯定은 긍정하다, 인정하다, 수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지만 최근 명사화되어 쓰이고 있어요. 현대 한어는 많은 동사가 명사화되고 있어요. 부모님의 인정 혹은 뭐 긍정과 격려는 종종 능够 增强 역삼각형, 自信心 삼각형, 아이들의 자신감을 증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수어이 이하 형과 팸이 줄 쫙 꺼주시고 듣고 따라합니다. 러실. 所以父母 시작. 所以父母一定要相信孩子的能力. 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은 꼭 반드시 아이의 능력을 믿어야만 합니다라는 말이죠. 相信能力, 역삼각형, 삼각형. 함께 相信能力. 네, 듣기 파트에서는 이렇게, 독해 파트에서는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이 앞쪽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설명문의 경우 또는 뭐 논설문의 경우 핵심은 앞에 있다. 설명문, 논설문, 핵심은 앞에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아이들의 능력을 믿어야만 합니다. 에서 답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뒷부분, 빙, 또 안내의 기회. 그들에게 단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합니다. 不能因为, 자, 因为 네모박스. 아이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들을 부정해선 안 됩니다. 자, 否定, 역삼각형, 他们 삼각형. 그런 경우 있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말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뭐 네가 어린애가 뭐 뭘 알아서. 사실은 미취학 아동서부터 요즘은 지능이 많이 발달되어 어른들보다도 더 똑똑한, 똑부러지는 말을 하는 어린이들도 굉장히 많죠, 그죠? 자, 여기까지 보신 상태에서 부모님은 어때야 됩니까? 시작! 相信 孩子. 그렇죠, 자녀를 믿어야 됩니다.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을 믿어야 됩니다. 자, 다음은 5급 독해로 넘어갈 차례인데요. 5급 독해 이 부분은 조금 전 4급 독해와 마찬가지로 지문 길이가 좀 비슷해요. 한 두 줄에서 세 줄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우선은 보기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잠깐 절 보세요. 5급 독해 이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보기 A, B, C, D 주어지고 본문 내용과 일치하는 답을 골라줘야 돼요. 이게 6급 듣기에서도 그대로 나온다 그랬죠? 6급 듣기 1부분에서. 지문 있고요. A, B, C, D 보기 있고 질문이 없어요. 듣고 일치하는 내용 답으로 그냥 골라주시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독해 2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 보기 A, B를 분석해요. 그 다음에 본문 반만 읽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순간 기억력, 순간 집중력은 약 4초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장기 기억력으로 바꾸면 되긴 한데 내 언어의 경험치가 적으면
장기 기억력까지 안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본문 반 읽고 A, B 중 답 아닌 거 제거하고 보기 CD 분석 후 본문 끝까지 읽고 CD 중 답이 아닌 걸 제거한 뒤에 문제 번호 좌측에 답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62번 문제 보겠습니다. A, B 제거합니다. 存钱比 投资 更赚钱. 돈을 저축하는 것이 투자하는 것에 비해 더 돈을 번다. 여러분, 이러면 핵심어가 준첸, 쫀첸이거든요. 저축하는 게 더 돈 번다. 절대적인 답이죠. 때로는 재테크가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절대적인 답들은 주로 오답이에요. 주로 오답이에요. B번, 年轻人的收入普遍较低. 젊은 사람의 수입은 보편적으로 비교적 낮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고학력자의 경우는 또 어떤 특별한 기술을 갖춘 분들은 급여가 높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절대적인 거 역시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은 C번. 老师,请你来读一下. 好,我们来看 C选项. 银行提高利率是为了吸收存款. 那么这个呢,是从银行的角度来说的. 好，银行为了让更多的人存钱，所以把利息提高了。好，那么从 C 这个判断，我们等一下看的这篇文章主要讲的是不是银行呢？好，这个先是一个问题，我们等下再看。然后 D， 零存整取的利息比活期存高。那么这个呢，是从什么角度来分析呢？是从我们存钱的人我们的角度来分析的。 如果我们选择这个方法来存钱的话呢，我们就能获得更高的利息。好，对，文老师已经写了，这是从我们角度来说，一个是银行，一个是我们。那么到底这篇文章是从哪个角度来说呢？好，我们现在可以一起来看一下文章内容。 C번에서 핵심 문장은 은행의 입장에서 은행이 이자를 높이는 것은 저축액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D번, 정기 적금의 이자가 보통 예금보다 더 높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알고 계신 상태로 시험 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요. 맞죠? 제가 아까 수업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최근 HSK 경영은 신조어, 유행어 등 HSK 지정 단어가 아닌 어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 이거 6급 시험 아니거든요. 5급인데 나왔어요. 기출이에요. 62번에 그것도. 69번, 70번 마지막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최근 시험 경향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하자. 자, 그러면 다음 내용입니다. 본문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핵심 문장은 시작과 끝에 있는데 오늘 62번의 핵심은 시작과 끝에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자, 시작 부분. 年轻人可以尝试用零存整取的方式存钱. 젊은 사람은 정기적금의 방식을 이용해서, 자, 여기서 용 동그라미, 方式, the 方式的 동그라미. 자, 여기서 용什么的 方式 동그라미. 저금할 수 있습니다. 每个月都把收入的 10%存起来. 수입의 10%를 저금해서 剩余的 用来消费, 나머지는 소비에 사용합니다. 2년 후 再一次性 取出, 1년 후에 일회성으로 인출합니다. 这样 既能攒下一笔钱, 여기서 攒钱, 역삼각형 삼각형, 돈을 모으다. 다 함께 攒钱. 네. 손수변에 먼저 선자 두 개 있는 거 이거 攒이라고 읽어요. 돈을 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하이 네, 네모 박스. 지 네모 박스. 또한, 거의 享受 비活期 存款 更高的利息. 보통 예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享受利息, 역삼각형, 삼각형. 다 함께, 享受利息. 享受利息. 네, 아까도 강조했지만, 5급 독해 이 부분이 6급 듣기 1부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6급 대비생분들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열심히. 집중하시고.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될까요? 자, 돈 저금하는 것이 투자하는 것보다 더 돈 번대요? 이런 얘기 없었죠? 다음 B번에서 젊은 사람들의 수입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C번, 은행이 이자를 높이는 게 더 많은 저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아니죠? 정답 다 같이 시작. 零存整取的利息比活期存款高. 네, 좋아요. 정답은 D였고요. 62번에 별표 하나. 자, 그러면 이번에는 75번 문제예요. 5급 독해 3부분이죠. 5급 독해는 1, 2, 3부분은 아니고 1부분 46번에서부터 60번, 2부분 61번에서 70번, 3부분 71번에서부터 90번까지 출제가 됩니다. 자, 75번 문제입니다. 띠도안 쥐더 리즈 쇼밍. 첫 번째 단락에서 예를 든 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함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A. 시관 동그라미 要从小培养. 습관은 어려서부터 길러야 된다. B. 惩罚也很重要. 惩罚 동그라미 정 CHENG 罚 FA 이성. 네, 그래서 벌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다음 10번 给树叶孩子孩子就会睡觉. 여기서 나무를 주면 아이는 잠들 수 있다. 여기서 给树叶 동그라미 睡觉 동그라미. 다음 2번 奖励很有效. 여기서 奖励 동그라미 상은 아주 효과적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파와 奖励가 상반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두 개를 이렇게 상반된 개념. 본문 안에서 습관, 벌, 나뭇잎, 상 가운데 어떤 단어가 등장할지 함께 보시죠. 자, 본문 내용 첫 번째 단락입니다. 老师请你把快速的念一下。一位教育学家说， 教育孩子最好的方式是给他们树立个好榜样另外就是鼓励奖励与夸奖这比一直强调他们的错误更有效为止. 네. 자, 보세요. 한 교육학자가 말하기를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은 바로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자, 여기서 수리 방향 역삼각형 삼각형 본보기를 세우다, 모범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다 함께 수리방양 수리방양 한 번 더 수리방양 수리방양. 네, 본보기를 세우다. 다음 另外 그 밖에도 그 외에도 就是 바로 鼓励奖励与夸奖에다가 형광펜밑줄 쫙 꺼주세요. 격려하고 상을 주고 칭찬을 해주래요. 这比一直强调他们的错误更有效. 이렇게 해주는 것이 계속 줄곧 그들의 잘못을 말하는 것보다, 강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자녀들한테 너 이거 왜 안 했니? 엄마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꾸짖는 말보다는 칭찬하는 말로, 아주 사소한 거라도, 어제는 양말 정리 안 했었는데 오늘은 양말 정리를 했네? 이렇게 아주 사소한 부분이라도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자녀들이 어떨까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아요. 자, 형광펜밑줄 쫙 거주시고 우리 선생님 목소리 듣고 따라 읽어봅니다. 老师稍微停顿一下太长的话他们跟不上鼓励奖励与夸奖这比一直强调他们的错误更有效更有效. 잘하셨어요. 네, 쭉 빠르게 선생님 읽어버리시면 우리가 힘들 것 같아서 좀 중간에 끊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상태에서 긍정적인 보기, 아까 꾸중하고 야단치고 이런 거 다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네, 그럼 중간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정답 뭡니까? 시작! 구리, 한, 奖励, 很有效. 그렇죠, 답은 D가 됩니다. 중간이야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해석만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만약 아이가 규정된 시간 안에 잠들 수 있으면 그럼 그들에게 나뭇잎, 작은 나뭇잎을 하나씩 상으로 주고 세 개가 다 모이면 그때 하나의 더 큰 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점차 제때 잠드는 좋은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문장이었죠? 자, 여기까지요. 정답은 이렇게 해서 D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음은 6급 독해 차례예요. 제가 오늘 강의 중에서 독해 부분, 쓰기 부분은 좀 일찍 오신 분들께 미리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독해는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풀려 그러면 어머 난 다 덜 풀었는데 선생님 그냥 휙 지나가 버리네 이렇게 돼 버려요. 그래서 제 이제 특강을 들으시게 될 경우에 한 10분 정도씩만 일찍 오셔서 미리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 다음은 6급 독해 이 부분입니다. 老师, 请你来解释一下。 好, 那么我们做这个第二部分呢, 同学们刚才也做过了, 是什么呢? 选词填空。 那么做这一部分呢, 首先同学们要找的一个核心部分, 也就是能影响整篇文章最重要的那一组词, 同学们可以用四方形把它框起来。 那么如果你找不到, 老师我不知道什么叫核心呀, 那你就把你自己最有把握的那一部分先把它框起来, 然后把这些词带进去。 那么你认为肯定错误的直接就排除掉，其他的词就不用看了。那么我们这样就可以在最短的时间之内选出最正确的选项。那么同样的道理，那么这个第四部分讲的排除法也是一样的。你把你自己认为我最有自信，这个肯定是错的。好，把这一个词找出来。 那么其他的就不用看了，反正 A、B、C、D，C有一个错的话，我就不选C了。 那么用这个方法做这一道题呢，是最快的，因为我们在这么短的时间之内要做完10道题，真的是很困难。那么我们中国人也不会每一道题每个句子都把它理解得很清楚。反正呢，哎，这个词组，哎，我知道这个词组是什么意思。比如说，满足，好，我们这等一下讲的满足，对。 满足什么呢？满足心理，满足需要。哎，我记得以前老师讲过这个词啊，这个时候这里出来了，其他的我就不看了，我就直接选这个。这个呢是最节省，也是最节省时间的一个方法，同学们可以参考一下。 네, 핵심어 그리고 이 단어의 호응관계, 중국어로는 따페이라고 해요. 따페. 이 핵심어와 호응관계를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훨씬 유리하고요.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6급 독해 이 부분에서 핵심 라인, 자신의 라인을 대입하고 소거법 적용하고 답 골라 문제 번호 왼쪽에 쓰는 거 오늘 64번에서 한번 적용해보죠. 자, 여기서 샨꺼우란 단어가 등장해요. 최근 중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7판 우측 볼게요. 자, 64번에 등장하는 글씨가 좀 겹쳐서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샨꺼우란 것은 번개 구매. 우리도 번개팅 있듯이 번개처럼 이렇게 구매하는 거예요. 지정된 시간, 뭐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2일까지 이틀간 반짝 구매하는 거, 이거 바로 번개 구매. 샹거, 다시 샹거. 샹거. 두 번째는 공동 구매. 우리는 줄여서 공구라고 해요. 그죠? 공동 구매 정말 많이 참여합니다. 중국어로는 다 함께 团购. 团购. 자, 세 번째로는 한국에 계신 중국인들이 중국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많이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따이거 시작. 따이거 대리 구매. 한국의 옷 그리고 화장품이 중국에서도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중국에, 그러니까 한국에 계신 중국 분들이 중국 친구, 친척들에게 많이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대요. 그런 회사를 물류회사라고 한대요. 대리해주는 회사. 다 함께 오레오공스. 오레오공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럼 본문 내용 다시 돌아볼게요. 闪购是以互联网为平台的一种销售模式商家以限时限量的 쪼구쪼구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그런데 문제 뭐냐면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이 ABCD 보기에는 이렇게 많은 어휘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씩 다 집어넣으면서 문제 풀면 최소 1분, 최대 2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렇게 풀지 말자. 본문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핵심 라인 또는 나에게 있어서 제일 자신 있는 라인을 고릅니다. 핵심 라인이라고 하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形态, 形状, 性质, 形式 하고, 그 다음에, 满意, 鼓舞, 保障, 만족,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满意와 만족가 좀 만만합니다. 맞죠? 만족은 동사로서 뒤에 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고, 满意는 형용사라서 목적어 수반이 안 된다는 품사적인 특징을 알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일단 저는요, 이 문제를 세 번째 라인 가지고서 풀었어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첫 번째 라인 가지고서 참고해서 정답을 확인했어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다 안 볼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시면, 네. 세 번째 빈칸 보시면, 샹거 보단 什么了? 러짜 동그라미.
众多消费者追求物美价廉的心理 삼각형. 덧자 뒤 명사 목적어. 그 다음에 동태조사 앞에 동사. 따라서 동사 플러스 명사 결합인데 동사구기 때문에 역삼각형 삼각형 표시하고요. 여기서 조금 아까 많이 같은 경우는 형용사니까 제거했고 나머지 고 이합동사라서 이합동사성 단어죠. 고 고무하다 경유하다 그죠. 고주 용치할 때 그 고 이 단어 그리고 보정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좌우지간 보정 같은 경우도 시앙시의 보정 누구누구에게 약속하다 보증하다 보장하다 이럴 때 우리가 보정 써주거든요. 또 제거하고 해서 일단 가장 신리라는 명사랑 호응할 수 있는 단어는 만주밖에 없다는 사실. 자 그러면 기타 선생님께서 많이 고하고 보정은 용법을 칠판 좌측에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老师好我们一起来看一下这边 好，我们这个空当中能和心理一起搭配的呢，只有最后一个选项满足。我们可以满足心理。那么满足除了跟心理搭配以外呢，还可以说满足需要。那么其他词通常有哪些搭配呢？好，比如说这个满意，我们经常说对什么感到满意？我对今天的课程感到满意，我对今天的课程感到不满意，这个是满意。 好，鼓舞。我们通常是鼓舞人心，鼓舞士气。那么这个往往是参加考试之前，或者是有比赛之前呢，我们会用到这个词“鼓舞”。好，保证质量。那么我们去买东西，这个东西怎么样呢？好不好？那么商家往往卖的人往往会说：“我向你保证质量肯定好。”那么是保证质量。还有，学生会跟老师说：“老师，我今天保证完成作业。” 我保证一定考出好的成绩。好，那么这个呢是这样的一个搭配，同学们呢可以简单的把这个记一记。好，下面时间交给文老师。 그래요. 선생님 말씀하신 그 호응 관계 명사구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동사구 죄송합니다. 동사구 그리고 向谁保证 외에도 保证质量도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세 번째 라인 가지고 문제를 풀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런 것들은 참고 요소가 될 수 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라인까지만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라인의 첫 번째 빈칸 부분은요. 보시면 상자이 자, 이 동그라미 现实限量的 덧자부터 빈칸까지 또 동그라미 이什么的 요구 줘야 돼요. 이什么的什么什么 그죠? 그런데 이랑 같이 호응할 수 있는 단어로는 칠판 우측 자 보세요. 形态 같은 경우는 이를 쓰지 못해요. 有什么样的形态 따라해보세요. 有形态 有形态 아, 그렇죠. 어떠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다음 是形状 시작 是形状 是不是 할 때 是예요. 바로 무슨 형상이다 이미지이다. 그 다음에 具有性质 시작 具有性质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 갖추고 있다 할 때 具有를 써주게 되고요. 끝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形式 많이 以什么样的形式 시작 以什么样的形式 이런 호응관계로서 유일하게 D 아, 바로 形式만 정답일 수 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하나하나 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핵심 라인 핵심어 부분을 캐치해서 정답을 골라내는 이런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죠. 자 그러면 답을 D라는 것을 알아냈고요. 우리 요 첫 번째 빈칸, 세 번째 빈칸 답안 부분만 따라 읽어봅시다. 老师领着大家读一下第一个和第三个空商家以限时限量的形式商家以限时限量的形式 다음 세 번째 빈칸입니다. 부단 이하 老师 不但满足了众多消费者追求物美价廉的心理。不但满足了众多消费者追求物美价廉的心理。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답 D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다음은 6급 독해 3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4, 5, 6급에 대한 스킬 모두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조금은 바쁘지만 열심히 끝까지 집중하기로 해요. 여러분, 6급 독해는요, 지문 길이가 꽤 깁니다. 최근 경향은 설명문에서도 나오지만 典故, 고사 이야기 중에서 일부가 발췌된 다음에 밑줄 그어놓고서
비워놓고 A부터 E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제대로 답을 넣는 그런 형태예요. A부터 E까지 간단히 보기 분석을 합니다. 20초 이내로 합니다. 밑줄 앞뒤 문맥을 파악하고 대입해보고 답이 아닌 걸 속어법으로 제거한 뒤 정답을 문제번호 왼쪽에 써주시면 돼요. 마킹은 정답은 문제번호 왼쪽에다 써주셨을 때 한꺼번에 마킹하고 한꺼번에 관리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것을 제가 계속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75번 문제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세요. 中国古人非常注重建筑与山水之间的和谐. 그리고 빈칸이 있어요. 이 문제를 먼저 보시면, 지문을 먼저 보시면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따라서 A, B, C, D, E 다섯 개를 비교한 다음 그 다음에 본문을 보시는 게 좋아요. 자, A부터 E까지 봅니다. A, 追求人建筑与山水合而为一的境界 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追求 역삼각형 境界 삼각형 네, 자, 선생님이 지금 도와주실게요. 조금 어렵죠, 그죠, 여러분? 追求 什么什么 境界. 다음 B번 봅니다. 有自然腐化的危险有危险 역삼각형 삼각형 有危险. C번 这样不利于泄洪和保护桥梁. 여기서 不利于에다가 동그라미 쳐주고요. 不利于 불리하대요. 다음 D번 正是因为该桥构造复杂. 네, 여기서 因为 네모박스 构造复杂 동그라미 딱 쳐주고요. D번 水流速度就越急. 速度急에다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우선은 내용 자체가 조금 길고 복잡하지만 사람과 건축과 산수가 결합된 형태의 경계를 추구한다. 경지를 추구한다. 라는 A 답안은 사람, 건축물, 그리고 산수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언급이 되어 있어요. B번에서는 부화의 위험, 자연적으로 부식되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부식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단어가 있고요. C번에서는 불리하다. 역시 부정적이죠. 다음 D번에서는 복잡하다. 역시 부정적이고 속도가 급하다. 부정적입니다. 자, A를 제외하고 B, C, D는 모두 약간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칠판 보시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4급, 5급 준비생분들 단어의 난이도나 지문 난이도는 높지만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 가운데 핵심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앞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中国古人非常注重建筑 동그라미 산水 동그라미 和谐 동그라미 注重和谐 역삼각형 삼각형인데 조화를 중시하다. 조화를 중시하다. 조화. 중국 고대 사람들은 건축, 산수 사이의 조화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쉼표 뒤 마침표예요. 그러면 중국 고대 사람들, 중국고人 이 주어가 된 상태에서 이 뒷절에 영향을 받는 문장 역시 중국고人이 주어여야 돼요. 맞죠? 새로운 주어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화라는 이 단어는 和谐라는 이 단어는 긍정의 뜻이지 부정의 뜻이 아니네요. 따라서 아까 B, C, D, E는 모두 부정적 내용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쉼표 뒤 마지막 마침표 전까지의 문장에 부합되는 답은 유일하게 A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 더 산수, 建筑 이런 단어들이 보기 A를 보시면 建筑 산수 그대로 등장하죠. 보통 본문 안에 있었던 그 핵심어들이 보기에도 그대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강력한 힌트죠. 자, 이상으로 해서 답이 A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이건 스킬 부분이었어요. 자, 다음으로 우리 반진 러시 네, 러시 请你来解释一下. 好,我们看到这幅图呢,就是同学们刚才阅读的那篇文章彩虹桥。 那么这个彩虹桥呢在中国现在的江西省这个桥呢到现在有800多年的历史了但是呢一点问题都没有非常的坚固好那么为什么要叫做彩虹桥呢据说呀是这个桥建成的时候刚好下了一场大雨
然后天上出现了一道美丽的彩虹，那么所以呢，就叫彩虹桥。这个桥从计划做到做完，整整花了10年的时间。那么同学们也可以看到，这个桥上的风景有山有水有村落，那么就像一幅很美的山水画一样。 네, 자 무지개가 떴던 다리다 해서 무지개 다리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우리가 HSK 기출문제 쓰기 편으로 함께 정리를 해볼 순서인데요. 잠시 지압하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두 손을 마주보고 와서 손톱이 각각 손끝에 그 살을 콕콕콕콕 누르도록 다 같이 시작! 네, 좀 아파요. 그런데 눈이 맑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혈액순환도 촉진시켜주고 이번에는 네, 손끝으로 머리를 꾹꾹 눌러보세요. 네, 지압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번엔 뒷목 톡톡톡. 반대편도 톡톡톡. 자, 이번엔 좌우로 대각선 쫙쫙. 반대편도 쫙쫙. 네. 쓰기 부분은 4, 5급은 문제를 준비하고 6급은 저희가 어떻게 쓰시라는 조언의 말씀만을 준비해 봤습니다. 4, 5급 문제는 자, 지금부터 문제 푸는 방법을 소개할게요. 4, 5급 쓰기 1부분, 장문 1부분은 동일합니다. 단어 몇 개 주어지고 그 단어의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잘 작성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요. 제시된 단어들에 대한 품사, 뜻, 용법을 간단히 비교한 다음에 뼈대 세우셔야 돼요. 주어, 수로, 목적어. 그 다음에 살찌우셔야 돼요. 관용어, 부사어, 보어. 알겠죠? 만약에 나는 어법적으로 지식이 좀 약하다 하는 분들은 문정아가 그려준 중국 어법 교과서, 네, 이게 이제 교과서 이름이 좀 바뀌었죠. 마인드맵으로 그려낸 문정의 중국어, 중국 어법 교과서로 교정이 되었는데요. 저는 항상 문정화 그려준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좌우지간 그 교재로서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씩은 어법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 기초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총 40강짜리 분량입니다. 자, 뼈대 세우고 살찌우고 어순에 맞게 배열한 뒤 예쁘게 글씨 작성하시면 돼요. 원래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듯이 예쁘게 쓸수록 호감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90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단어는요. 선생님 목소리 듣고 따라 읽어 봅니다. 러실. 관전 작용. 관전 작용. 니의 견이 在. 니의 견이 在. 起了. 起了. 처리 这个 문제의 과정中. 처리 这个 문제의 과정中. 네. 4급인데 5급 못지않게 길죠. 꽤 길죠. 이게 최근 추세예요. 관전작용, 핵심작용이라는 명사예요. 그러면 명사는 일반적으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하지만 주어 자리는 주로 사람이나 사람의 생각, 의견 이런 것들이 주로 주어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딱 보입니다. 니다, 지애니. 네, 지애니가 주어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관전작용은 목적어 같죠? 지라는요? 수러. 그렇죠. 니다, 지애니. 起了关键作用. 그러면 나머지 요소는 그냥 부사어 자리에다가 쏙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특히나 在什么的过程中이라는 고정격식 눈에 띄어야죠. 다 함께 在什么的过程中 주술목을 찾았으면 화살표로 표시를 해요. 단 관용어나 부사어 같은 거, 네, 부사어 在什么的过程中 부사어 부분, 그 다음에 수러 목적어까지. 네, 완성된 형태 우리 한번 정리를 해서 같이 읽어보시죠. 老师领着大家读一下。你的建议在处理这个问题的过程中起了关键作用。你的建议在处理这个问题的过程中起了关键作用。 네, 여기까지 수능 목적어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94번 문제입니다. 제시어들 저를 따라 해보실게요. 다 함께 上海机场会在 飞机15分钟后降落在 降落在 네, 다섯 개의 제시어예요. 시험에서는 네 개의 제시어 또는 다섯 개의 제시어가 출제됩니다. 여기서 명사가 눈에 띄는데요. 뭐뭐 시작. 上海机场 하나 더 飞机 그렇죠. 명사가 두 개네요. 일단 주어나 목적어일 가능성을 그대로
담아놓고 회의자에는 뭐예요? 조동사 플러스 전치사 결합이네요. 얘네는 부사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의 뒤에는 명사가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 주어나 목적어라고 생각했지만 아 맞아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얘네 중에서 둘 중 하나는 어떤 전치사 구가 돼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가 들어갈까요? 비행기가 들어갈까요? 아니면 공항이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지창 이 뭐예요? 공항에서 라는 장소를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그걸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5분钟 후 얘는 뭐예요? 시간 개념, 시간사. 降落在는요? 장소 개념. 아 이때 고민이네요. 아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구나.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얘는 降落在 뒤에는 장소 명사. 맞죠? 자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전치사가 두 개가 들어갈 때 하나는 시간 장소, 시간을 나타내고 또 다른 하나는 장소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맞죠? 그래서 시간사랑 장소사랑 둘 다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상하이 지창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아, 그러고 보니 명사가 주어, 목적어 외에도 전치사구 자리에 들어가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깜빡했구나. 그래서 명사만 보면 흥분해서 주어, 목적어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조금은 고쳐야겠죠? 자, 그러면 완성된 형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페이지, 비행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페이지 회在 15분钟 후 降落在 上海机场. 근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선생님, 자의 뒤에 장소명사가 문장 앞쪽에 주어 앞이나 주어 뒤 수로 앞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수로 뒤에 들어가나요? 수로 뒤에 들어갈 수 있죠. 전치사구 보어. 전치사구 보어.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준비했어요. 쉬운 것만 하면 아 문정아 특강 들어봤자 너무 쉽기만 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려워야지 배울 수 있는 어떤 계기, 원동력이 될 수 있고요. 분발하게 돼요. 아 이런 문제가 기초 문제로 나왔구나. 이거 좀 어려워요. 자 일단 비행기가 언제 어디에서 도착되냐면 비행기는 15분 후에 어디서? 상해 공항에 내려갈 것이다. 그죠? 자 착륙할 것이다. 여기서 주어 뒤 조동사 플러스 전치사구 시간사 降落 수러 전치사구 보까지 수러 뒤 전치사구 보 老师来 补充一下.好，那么同学们注意。 好，我们这个时间和地点如果同时出现在句子当中，按照中国人说话的习惯呢，会把时间往往会写在地点的前面。 네, 시간과 장소가 나타날 때 시간이 앞에 장소가 뒤에 오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 선생님 짜의 상하이지창을 문장의 앞쪽에서도 많이 만났었는데요. 맞아요. 주어 뒤 수로와 부사어 자리 그렇게 넣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전치사가 뒤에 빠져 있잖아요. 이런 게 5급 시험보다 더 어렵다는 거죠. 4급이에요, 이거. 네. 4급인데 이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따라 읽어보시죠, 老师. 飞机会在15分钟后降落在上海机场。 네, 좋습니다. 94번에 이어 이제 이번에는 5급 쓰기 97번입니다. 여기는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老师领着大家读一下。个人财产。 个人财产，李彤，孤儿院，全部捐给了，全部捐给了，把，把，把자문은 매 시험마다 나옵니다. 4급 5급 시험에서 매번 나옵니다. 자, 个人财产, 개인 자산, 명사죠? 李彤, 사람 이름입니다. 주어가 될 수 있겠죠? 다음, 孤儿院, 고아원. 네, 명사죠? 거의 끝나갑니다. 우리 초등학생, 우리 동시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요. 전부 捐给了, 捐, J-U-A-N 일상인데요. 기부하다 뜻이에요. 전부 기부했습니다. 바, 명사. 자, 바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 필요해요. 명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맞죠? 그래서 우리 뉴스에서 한 번씩 보잖아요. 70대 할머니께서 김밥 혹은 떡 이런 거 팔아가지고 모은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그런 아주 훈훈한 이야기. 마찬가지예요. 리동이란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자산을 어떻게 써요? 고아원에 기부했겠죠. 이때 주의사항은 목적어는 구어비엔 같고요. 주엔게이러 할 때 주엔이란 단어가 동사 수로기 때문에 게이는 결과보어구나. 보어라는 것을 개체되고 해서 주어, 바, 명사, 그 다음에 동사, 기타 성분 중에서 목적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받자문의 형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어, 바, 명사, 동사, 기타 성분. 자, 따라해보세요. 주어, 바, 명사, 동사, 기타 성분. 명사, 동사, 기타 성분. 이 기타 성분 안에 목적어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받자 뒤에는 전치사 구로서 명사 하나만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리동 씨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전부 다 고아원에 기부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자, 선생님 목소리 듣고서 따라 읽어볼게요. 러시. 李彤把个人财产全部捐给了孤儿院。李彤把个人财产全部捐给了孤儿院。 네, 捐 J-U-A-N 일성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5급 쓰기 97번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은 마지막 문제 98번입니다. 여러분 힘내서 다 같이 한 번씩 따라 읽어볼게요. 러시. 过长会缩短时间起使用寿命电池充电 네. 98번도 약간은 어렵지만 네 그렇죠. 电池 充电도 나왔고요. 우선 첫 번째 첫 번째 단어 过长은 지나치게 길다라는 뜻이에요. 过长 그 다음에 会缩短은 여기 보세요. 단축되다라는 동사에다가 앞에 회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문법 용어가 낯선 동시들은 내 문법 용어 경험치가 좀 약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걸 못 알아듣겠다 귀에서 거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자, 시간은 명사예요. 맞죠? 그 다음에 지는 대명사인데 얘는 그것의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명사. 使用寿命은 사용 수명이죠. 네, 수명. 그래서 우리가 왜 핸드폰이나 뭐 이렇게 전자기기의 배터리들의 경우 만약에 다 쓰지 않은 상태로 충전을 계속하게 되면 그 사용 수명이 어떻게 돼요? 짧아지죠. 줄어들게 되죠. 그 이야기인데 일단 使用寿命까지가 명사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명사 구예요, 사실상. 네. 그다음에 电池 충전은 그 배터리 충전을 말합니다. 배터리 충전. 이때 조합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배터리 충전 시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논리적으로 시작. 덴츠 충전 시간 과장.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작. 회수어단 기 사용 寿命. 이거 의미를 파악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이라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수어도안, 使用寿命은 목적어. 그래서 명사나 명사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过장까지 주어, 회의서부터 부사어 수어도안, 其使用寿命. 자, 지는 여기서 电池 充电을 말합니다. 电池를 말합니다. 자, 老师, 领着大家读一下. 电池 充电 시간 过长. 电池 充电 시간 과장 회수단 기 사용 寿命 회수단 기 사용 寿命. 네, 여기까지가 5급 쓰기 제 1부분에 대한 연습 문제였어요. 자, 이번에는 6급에 대해서 우리 반진 老师께서 소개해 주십니다. 老师. 好, 那么我们刚才讲过六级的写作呢是将一篇1000字的文章要缩短成400字的短文我们叫缩写那么呢 其实呢这个呢其实很简单就好像做房子一样的所以我今天在这里画了一幅图我们做房子呢首先你要确定你要做多高的房子做多高的房子你地底下的地基就要挖多深所以我们在前面10分钟的时候呢同学们你就要注意开头和结尾再说什么如果有能力有时间的话最好把开头和结尾记住 好,记住了开头和结尾之后,我们整个房子的内部结构也要把它搭出来。怎么样搭结构呢?我们一般缩写的文章通常都是一篇记叙的短文,
让继续文同学们记住这么几大要素就可以了：时间、地点、人物、事件，什么时候，在什么地方，什么人发生了什么事。好，这个事情最好是写出它的起因、经过和结果。什么原因发生了这个事情？然后呢，发生了经过是怎么样子的？最后有个什么样的结果？好，我们首先呢把这个房子的架子搭好之后，就要开始用砖头一块一块的来建房子了。 那么用最简单的砖头呢，就是主谓宾，同学们知道写句子。可是呢，这样的砖头房子怎么样？不好看，是不是？我们要把房子做得更漂亮一点呢，你就要需要加入一些修饰词，也就是房子要进行装修。好，我们先来看一下这个句子：东郭先生的这个故事也是出现在不久之前的 HSK 考试当中。 那么东郭先生和狼是中国的一个寓言故事，讲的是什么呢？东郭先生是个很好的人，他救了一只狼，可是这只狼反过来要把它吃掉。好，我们缩写的时候，如果写一个这样的句子：东郭先生遇到一只狼，这是一个很简单的句子，主谓宾。那么怎么样让这个句子变得更好看一点呢？我们只要加一个修饰词的话，你整个句子都会变得不一样了。 我们可以加个什么词呢？这个字很简单，也很好记。东郭先生遇到一只中山狼，那么整个句子的意思就变了。那么中山狼指的是一种什么样的人呢？中山狼在中国指的是一种忘恩负义的人，也可以说它是一只忘恩负义的狼，就是你救了它，你帮助了它。 反而呢，他还过来害你，反而呢，这只狼还要吃掉你。那么只要是这样的狼，我们都叫中山狼。其实呢，中山狼现在也用来比喻中国的有些人，那么也就是受到了别人的帮助，反而过来还要害这个人的这样的人呢，我们都叫中山狼。那么加了这个词以后呢，你整个句子就变得很生动了。那么评卷的老师一看啊，这个人对中国文化了解挺多的，那么肯定自然会给你高分。好，那么这是第一点。 那么写完文章之后，那么在最后，很多同学呢会不小心加句结尾，把自己的感情写进去了。那么之前呢也是有个 HSK 考试有一道这样的题目叫《梁山伯与祝英台》，这个故事同学们知道吗？不知道。说简单点就是中国的 Romeo and Juliet。那么这两个人呢最后为了爱情，两个人一起死了。那么有些人在写完这篇文章之后，前面写的非常好。 写的非常的有感情，可是到最后他加了一句：“我觉得他们两个太傻了，为什么要一起去死呢？可以一起去其他的国家、其他的城市生活更好啊！”完了，不管你前面文章写的多好，你加了这一句话的话，整篇文章的分数肯定会很低，因为我们的目的只是缩写，不要加入任何自己的想法和自己的感情进去。那么这一点同学们一定要注意。 好，再把你的全部文章写完之后，最后同学们一定要记住，要写上题目。题目掉了的话也是会扣分的。好，我们再来看文老师有没有补充的。네，6급장문 사실 천글 짜짜리 천자짜리를 400자로 요약하는 게 최고의 난코스 중에 난코스예요. 중국에서 뭐 현지에서 얼마나 살았든지 간에 중국어를 또 얼만큼 잘 아는지 관계없이 기억력 싸움이에요. 开头, 중간, 结尾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했는지 육하원칙에 근거해서 글을 작성하셔야 되고요. 대신 수식어는 화려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글자 수 채우는 게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선 첫 응시생들은 300자 채우는 데 목표를 두시고요. 두 번째 이상 응시생들은 400자. 그러려면 첨삭 서비스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뭐 현장 강의를 들으신 분들 또 오프라인 외 온라인 강의로 들으시는 분들 문정아 홈피 안에 첨삭 서비스 제도가 있거든요. 저희 원어민 선생님들이 담당자들이 다 여러분들께 첨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은 원어민들이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것까지 그렇게 어떻게 덧붙여서 말씀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 그 내용대로 연습을 계속 해나가시고 모범 답안을 많이 외우실수록 유리합니다.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최소 5편에서 최대 10편 정도는 달달달 외우시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본인의 언어로 쓸 수 있어야 되지만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의 견해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자신의 견해가 들어가면 안 되고 본문 내용 그대로를 그대로 요약해서 쓰셔야 됩니다. 제목은 첫 줄에 써주시되 중간쯤에다가 쓰시거나 아니면 앞에 네 칸 띄고서 쓰시는 거 제가 작문 강의에서 다 설명한 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그럼 이번에는 방학 2개월 우리 효과적인 HSK 학습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어 학습법입니다. 단어 쓰면서 외우시는 것보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빨간색 글씨 시작! 단어는 반드시 소리 내어 읽으면서 외워야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렇죠. 소리 내서 읽어야지 쓰면서 외우시지 마세요. 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난 외우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딴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반드시 소리 내면서 외우시고요. 쓰는 건 딱 세 번만 쓰세요. 세 번 써서 못 쓰는 단어는 10번, 100번 써도 못 쓰는 단어예요. 그런 단어는 뜯어보세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대각선으로 뜯어보세요. 그러면 그 글씨가 은근히 쉬운 단어가, 은근히 쉬운 단어인 경우가 많은데, 저의 경우도 단어를 외울 때 거기다 의미를 좀 부여했어요. 의미를 부여했어요. 간자체니까 위, 아래, 뭐, 좌, 우 가지고서 뜯어서 보면서 의미를 부여하면 외울 수 있는 단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더우텀 같은 경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지우고요. 모르는 단어, 외울 단어를 먼저 선정해야겠죠. 그리고 4급은 30개, 5급은 40개, 6급은 50개인데 이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단기간에 나는 뭐 보름 안에, 한 달 안에 꼭 고득점 받아야 된다. 그러면 조금 더 개수를 늘릴 수는 있겠죠. 대신 역시 소리 내서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1번, 2번 작성 후에 3번 읽기 연습, 4번 MP3 녹음하는데 요즘은 MP3 말고 휴대폰이 참 잘 돼 있어요. 녹음 기능 다 잘 돼 있으니까 휴대폰으로 녹음하셔도 돼요. 녹음한 내용을 듣고 보고 따라하면서 3번에서 5번 써보고 안 보고 써봅니다. 그리고 못 외운 단어는 3번에서 6번 과정을 반복하면 되는데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자투리 시간을 모아서 아침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외운다. 는 테스트한다. 저녁 시간에는 또 새로운 단어를 외운다.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적합하게 좀 균형 잡힌 단어 암기 시간을 확보해 주세요. 계속 미뤄두시지 말고. 알겠죠? 자, 다음 이것은 단어 암기법이었고요. 이어서 네, 여기서 듣보따, 듣안보따를 제가 강조하고자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해봤는데요. 듣고 보고 따라하기 제가 인강에서 누누이 강조하죠. 듣보따 3번, 듣안보따 3번 이런 식으로. 그죠? 자, 다음 이어서 복습 요령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인강으로 뭐 40분짜리 강좌 혹은 제 강의가 평균 3, 40분 정도 되는데 조금 긴 거는 50분 이상이 되기도 해요. 6급의 경우는 1시간 이상인 것도 있는데 최소 3시간 이상 학습하고 그 다음에 복습 시간도 3시간 정도는 확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시험 준비반이니까 우리 회화 과정만 공부한다면 뭐 짧게 해도 되지만 그죠? 둘째, 2, 3일 정도 지속적인 반복 학습을 하실수록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배운 방법대로 문제를 그대로 풀어줍니다. 제가 매 강의마다 문제 푸는 방법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 푸는 방법대로.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는 소리 내서 읽으면서 암기하고요. 세 번째로, 작문 모범 예문을 소리 내서 읽고 외웁니다. 모범 예문 역시 녹음하고 그 녹음 내용을 듣고 따라하면서 외우고 안 보고 써보고 그 다음에 못 외운 것은 다시금 외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합니다. 우리 올해 이루지 못했던 소망을 내년에 이루면 참 좋지만 지금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습관을 내년에 가져야지. 가져지나요? 잘 안 되죠. 오늘 이 순간부터 기르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길러집니다. 자, 다음 시간관리수첩 작성 요령이에요. 나에게 24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가운데 내가 예상컨대 나는 1시부터 2시까지 공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간 적고 소요시간 만약에 단축됐으면 10분 마이너스 10분 과목 공부 내용을 자세히 적습니다. 내가 듣기 100페이지 문제 1번에서 5번까지 예를 들어서 뭐 팅시에 연습을 했다. 근데 한글로 팅시에 연습하는 그런 경우에
점심시간이 지나고 팅시를 하니까 잠도 안 오고 집중도 잘 되는 것 같다. 앞으로도 밥 먹고 나서는 꼭 듣기 공부와 팅시를 해야겠다라는 본인의 느낀 점, 다짐을 적는 거죠. 네, 이렇게요. 여기까지 시간관리수첩 작성 요령을 알려드렸는데 이 시간관리수첩은 제가 2004년도부터 수강생들한테 권해드리고 있는 방법이고요. 일부 학생들은 수강 종료 후에 직장생활하면서도 하고 있대요. 되게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근데 이거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집중력 상중하로 나눴을 때 집중력이 좋을 때 약한 파트를 공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집중력이 안 좋을 때는 강한 파트를 공략할 수 있게끔 이게 어떤 체계화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오늘 칠판에 한번 보여드렸고요. 자, 이상으로 해서 오늘 준비된 강의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한편 들려드리고 마칠게요. 자신의 능력을 믿어요. 의심이 발목을 붙들 수도 있어요. 초심을 시들하게 만들 수도 있지요. 이에 반해 믿음은 당신의 세계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특별한 꿈을 이룰 수 있으리라 스스로 믿는다면 남보다 한 발 앞서 생각보다 훨씬 쉽게 이룰 수 있죠. 자신의 능력을 믿어요. 당신의 행동 방식이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자신감을 좌우하니까.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온 마음을 다해 믿는다면 훌륭한 자산을 가진 바 되어 분명 꿈을 이룬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다사다난했던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일들 모두 잘 이루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지금 밖은 좀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네, 경상도 그리고 충청도 지역에서 오신 우리 동생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앞날에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현장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칩니다. 하오, 大家辛苦了。